12가 길더라고요. 12 찍고 앞마다 찍고. 아, 맥키미 형하이요. 맥키미 형하이요. 김민철 씨 입어려나? 노래는 멜론으로 듣자니. 민철아 형 서울 왔는데 우리 집 와보지도 않냐? 아, 왜? 아유 왜 왜요? 뭐 뭐가? 시벌 새끼야? 뭐? 민철아 형 서울 왔는데 우리 집 와보지. 내가 어제 간다 그랬는데 형이 또 정치질 안 해. 아니 내가 어제 간다 그랬는데 형이 오지 말라면서요 어제 형이. 어제 방송 있었어. 아, 미안. 진짜 어이가 없네. 어제 오지 말라며. 어제 내가 간다 그랬는데 오지 말랬었거든요. 끝나고 전화했는데 이제 오지 말래요. 다음주에 한번 오잼. 진짜? 정치질하네 또. 언제 가지? 맥키미 형? 맥키미 형 다음에 다음 주에 일정 없는 날 알려줘야 돼. 갈게요. 맥키미 형. 오~ 일정 없는 날. 일정 없을 때 갈게. 집들이 선물은 꼭 사와라. 민철아. 다음 주에 갈게요. 맥키미 형. 진목이 형이랑 또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윤종이까지 같이 가죠. 집들이 선물은 꼭 사와라. 집들이 선물 근데 뭐 휴지면 되는 거 아닌가? 집들이 선물 할 때는 휴지가 제일 좋죠? 야 휴지 갖고 가는 게 제일 괜찮죠? 휴지만 하는 거 없잖아. 참고로 김유다형은 냉장고 사줬다. 이응이응. 알았어. 물티슈 사갈게요 형. 물티슈 한 박스로 해가지고 물티슈 사갈게. 참고로 김유다 형은 냉장고 사줬다. 형 나랑 친해요? 아 이 씨발. 아 시카예요? 아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집에서 그냥 대충 시카위 집에서 대충 해보면 되지. 아 뭐야? 역시 내 동생 퓨처. 오빠. 아유 우리 오빠 또 맥키미 오빠 왔대요. 감사해요. 네네. 시방에서 뭐해 미래야? 짭킴이냐고? 아 짭이에요? 짭인가 보다? 응. 짭! 그러게 어째 조용하네. 그러게 짭이네. 아 방제 바꿔야겠다. 왜냐면 내가 아는 승현 오빠는 되게 특이 물소거든. 풍선 빼빼로 전단실. 빼빼로 줘야겠다. 짭킴 쳤네. 쳤네. 자 빼빼로. 왜 오빠 왜 무슨 일이야? 어디야? 오메킹 승현 이미 별풍선 101개를 선물했습니다. 자 빼빼로. 고마워. 빼빼로게 고마워. 아니 내가 또 오빠 생일을 또 생일인 건 다 알고 있었네? 맞아요. 근데 바로 멘트 드려야지. 딱 아니었네. 찐이었네. 미래야 오빠 언니. 오빠 어디야 지금 방송 중? 얼굴 한번 보자고. 일이 하나 빠졌네요. 오메님이라고 하는데 안 돼. 오빠 이사 와가지고 지금 힘들지 않아 요즘? 생일은 필요 없는데 미래 좀만 뭘까 한번 보자고. 알았다고. 인정도 인정. 아 저희 팬분들이 111개여서 터렛치네요.
더 이상은 안 통해. 오빠 요즘 여자 생긴 거 같던데. 왜? 졸졸 미라고 벌써 나한테 상치게 하고 싶나 봐? 아! 아무도 털을 안 치. 조용히 해. 작업 중이잖아. 눈치가 없나. 아니야, 미래야. 진짜 방송인데. 아, 무슨 여자 생겼대. 무슨 소리야. 섹시 역김 6일차. 빼빼로 가져가. 아니, 빼빼로 받으러 왔습니다. 할머니 가족? 어? 이게 누구야? 맥키미 오빠 어서오세요. 하이, 빼빼로 받으러 왔습니다. 사다리? 예? 아, 이거 반짝이 의상이 아니라 목걸이가 반짝반짝 하는 건데? 예, 가자. 사다리? 맥키미 페페로 먹을래? 가자. 나이다! 사다리. 와, 11111 다섯 자리 쓰면 데이트까지 할 수 있어? 아, 나 BJ가 이거 하는 건 처음인데? 양지네. 아, 빼빼로 다섯 개 중에 한 개야? 아, 이거 너무 힘든데. 어, 아니네? 두 개나 있어? 세 개나 있네? 개꿀이잖아. 뽑아, 오빠. 나 5번, 오메김. 아, 부정탄다고요? 빨리 뽑으세요. 5번 오메킴! 가자리. 갑니다, 5번. 갑니다! 주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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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아 진짜? 아... 야 해밍이 풍력 뭐야 근데 개 크레이지급인데 해밍이? 아니 이게 여기서 꽝이 걸리네. 아 맥히면 어떡해. 아 그래도 형들아 나 한 명한테는 여자 한 명한테는 좀 빼빼를 받아야지. 한 번만 더 하자. 김승현 욕방 사랑해. 잠시만 모닝콜 하나 뭐지? 형들아 뭐 후구야 저번에 해밍이랑 합방에서 해밍이 열혈들한테 오지게 맞았는데 형들아 아니다 이거는 선지 일단 뽑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가자고. 아 이거 할 수 있어. 뽑으세요. 빼빼로는 여러분들 다다익선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여러분들아. 몇 번? 3번! 와 이렇게 잘 나가 혜민이가. 이거 공개적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여캠들은 스티커 수가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 주시자 3번! 큰 손 몇 명만 있으면 별풍선 크레이지급. 와! 와 이거 와 이거 바로 이렇게 가버리네? 바로 절벽인데 이거? 이 정도면? 선배님 빼빼로 축하드리고요. 야 맥힘이 이제 뽑아보자 맥힘. 아 귀엽겨. 맥히면 빵 뽑아보자고. 여러 개 받으면 여러 개 주는 거야. 스타킹도 있었어? 뭐야 이거. 살 빼 오빠 빼빼로. 가자 골라 오빠.
오메킴 가자. 이번엔 된다. 이건 또 숨겨서 가야지. 나만 봐야지. 가자 가자 가자. 에이지 예빠띠 오빠 사랑해. 오메킴 오마! 어! 에이지 예빠띠 오빠 사랑해. 수장건어. 에이지 예빠띠 오빠 사랑해. 아 에이지 예빠띠 오빠 사랑해. 에이지 예빠띠 오빠 사랑해. 아이고 우리 아해주 형님 일일이게 형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일일이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 살 빼 오빠. 아이고 우리 혜민 카토 형님 일일이게 선물 감사합니다. 어어아 본전이면 삼 남자라면 삼세판은 가야지 형들아 그치? 마지막 가자. 남자라면 상세판은 이거 빵이야. 한 번 더 하세요.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형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카토 형님. 아. 아 그래. 아 오메킴 오메킴 5번이 계속 실패한다고? 내가 여기 펜펜 편지까지 넣어줄게. 뭐 편지까지 넣어준다고? 가자리. 뒤졌다. 유은킴 은. 내리지 말고 하지 마. 알겠어. 이번에 유은임으로 간다. 오빠 골라봐. 2번 가자리. 2번. 투투 따따따따비 따. 이모! 오빠 축하드려요. 빼빼로 보내드릴게요. 오빠! 그러고 보니까 강남 이사 왔다며? 집 좋던데? 봤어. 빼빼로 주셈. 축하드려요. 아닙니다. 어? 나 이거 또 저장 안 하고 끈 거? 혜민님이 아. 3시간 동안 만든 빼빼로입니다. 물결표 맥힌님 축하드려요. 아이주 형님, 아이주 형님 감사합니다. 직거래로 주사. 와 수제야 자기가 만든 거? 직거래 해줘야지. 이거 맞나? 여러분 자기가 방송 잘해라 고맙다. 아 누구 와, 있는데? 와 수제 빼빼로 와 좋지. 누구 있는데? 아 오빠 고마워 잘 가리 만나게 드세요. 오빠. 아 우리 까뚜 형님 감사합니다. 아니 혜민이랑 조만간에 한번 볼게요. 형님들 괜찮으시면 여러 형님들 혜민이랑 또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인데 또 서울 왔는데 가까이 사는데 한번 보면 좋잖아요. 그죠? 열혈 진짜 진성 열혈 형님들이시네. 저렇게 이유 없이 응원해 주시고 그죠? 유다다. 다다가 서울 오면 보자고 하던데. 네? 빼빼로 기쁘겠고. 다다야! 하미. 어? 나 남자친구한테 빼빼로 받아야겠다. 지금 아. 36명 있는데. 잠시만요. 너네랑 말하다가 그냥 내려갔잖아! 뭔 소리야? 이때 바로 별풍선. 맥키미 형 안녕하세요. 자, 빼빼로. 맥키미 형 저 빼빼로 주러 오셨나요? 오메킴 승현님 아! 별풍선 111개 유다다에게 다다다다다 하트 4 빼빼로. 아! 고마워요. 시그널인가요? 예? 예? 적극적이야. 등등해줬어. 야, 나 서울 오면. 111개 땡큐 땡큐 고마워요. 어땠잖아.
언제 와요? 예? 왔는데요? 서울 오면 연락 주세요. 이미 서울인데. 근데 연락처를 모르는데 그때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시그널을 아 이미 서울이시라고요? 아 진짜요? 아 이사한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합방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 방송 중에 그랬거든요. 맥키미 언니랑 합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니 낯가리니까. 근데 맥키미 언니랑 그럼 합방할 수 있을 것 같아. 스무스하게 쪽지로 연락처 보내놔도 될까? 대대야. 아 근데 언니라니 누가 봐도 무슨 수염이 몇 개 개미굴인데 여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장 보내놓겠습니다. 택배로 받을 사람 빨리 와. 진예님 오랜만이네. 낄 수 있는데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진짜 빠져드는 여자거든요 제가. 오메키님 아니야? 진예님 택배로 받으러 왔어요. 아이고 진예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백시방에 감사합니다. 아 택배로요? 네 오빠 근데 그 색깔이 뭐라고 참 그 색깔 때문에. 아이고 무수형님 111개 선물 우리 호박이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BJ분한테 내가 뭐하는 거지. 잠깐만 프로필 문제 민폭기 풀어볼게. 아 근데 그러면은 집 주소도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괜찮아요. 민폭기 갑시다. 맥키미 오빠 야야, 진짜 맥키미 지금 안돼. 데뷔곡이 갑시다. 갑시다. 좋지. 나 맥키미 오빠 아니 메이저분 오빠한테 내가 빼빼를 만들어가지고 준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얘 메이저요? 갑시다. 예? 가자. 무엇인데요? 황선도 무엇입니까? 어! 이거 착각입니다. 어허 제발 제발. 어! 안 보여요? 킥! 킥이 뭐야? 킥뷰? 아이씨 땡! 킥뷰 나도 30개 있어! 킥뷰! 오빠 채팅 좀 쳐주세요! 그래도 받을 것 같아. 예! 오빠! 아... 진짜 한 번만 더 하자. 아! 한 번만 더 갑시다! 와! 한 번만 더! 오케이! 자, 불금 다 시키자. 한 번만 더. 아이고, 가자! 근데 빵이 왜 이렇게 많아? 빵 20개나 있는데 이씨. 나 빵일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오더라. 뭔데? 아! 빼빼로다! 아 미쳤어! 너무 밝아서 안 보여. 뭐야? 퀵! 아 씨! 퀵뷰! 오빠 퀵뷰 두 개!
어, 또 킥뷰야. 오메킴님 좋겠다. 킥뷰 두 개다. 킥뷰 두 개 합쳐서 빼빼로 좋아하면 안 되나요? 부럽다. 킥뷰 두 개 합쳐서 빼빼로 교환 안 되나요? 아... 형님들 어떻게 하면 좋죠? 부럽다 킥뷰. 형님들 이거 어떻게 해? 민심에 맡기겠습니다. 룰은 우린데. 아... 네, 민심이 룰을 말하네요. 어, 안 되겠, 네, 안 된다네요. 네, 퀵뷰 드릴게요. 아니, 근데 저 오빠 퀵뷰 많을 텐데. 저는 퀵뷰 안 주셔도 되고. 아! 와, 뭐야, 무슨 형님. 오메 기억이요? 우리 모수님 100개 통팬 감사합니다. 모수님 드릴까요, 양도? 오메킴님 방분이세요? 예, 드리로. 재밌게 한 번 더 해주세요. 대리로 써주셨다. 기억. 어, 제가 이렇게 어 드릴게요. 아, 대리로 써주신 거예요. 오케이. 다시 가자. 이분 성격 진짜 좋아. 근데. 가자. 제발 쓰리킥은 안 돼. 쓰리킥은 안 된다고. 쓰레킥은 안 된다구!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빼빼로 없는 거 아니야? 아! 어? 빼빼로야? 너무 밝아서 안 보인다. 리? 리. 유지 리?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보고 와. 아, 리액션 보고 가는 거야. 리액션 리뷰. 그래, 아, 그래도 꽝 안 나온 게 어디요, 이때까지. 리액션 보고, 오케이. 리액션 어떤 걸로 가지? 아, 백구님 들어가요. 아, 우리 하얀냥이님 한계로 팬가에 감사합니다. 네, 콩나물 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분이 콩나물하면 왠지 웃길 것 같긴 하다. 맞거든, 팬감 맞거든. 뭐고, 유병철. 잠시만요.
잘해. 잘해. 향이 승. 콩나물 향이가 잘하던데. 와, 이분 오랜만이시네. 준이님. 아, 탐방 금지네. 아이씨. 뭐야? 아, 은우, 아, 인호님이구나. 가이 누나? 가이 누나 방송이에요? 어, 방송하시네. 너를 모른 채 살아온 것만 같아. 우리 마치 근데 가이 누나 실제로 봤잖아 형들아. 나도 컨텐츠 때문에 보성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진짜 실물이 엄청 예쁜 여캠. 왜 약간 진짜 엄청 여성스럽고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되게 이제 방송에서는 좀 그런 스타일이 좀 먹히기 힘들긴 하지만 그죠? 나라다고 10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메리구 형님 어떻게 하시고 캠 껐는데. 그래 오빠, 오빠 내일 와? 빼빼로 선물 고마워. 내일 보자 보은아. 아 진짜? 아 그래도 내일 보자 오빠. 그래 뭐인 거지? 끝이야 이제. 이분 뭐야? 이분 뭐야? 627 응원합니다? 귀여우시네. 와 근데 111 개씩 쏘니까 형들아 금세 순삭인데 별풍선이? 이런 시댕 1000개나 충전했는데 순삭당했네. 어, 내 친구 세아 야킹하네. 세아는 야킹하면 진짜 개 월클이더라, 형들아. 다 알아보더라, 진짜로. 야킹이든 그냥 같이 이제 커피 마시든 술 한잔 하면 지나가다가 다 알아봐. 세아는 완전 그거던데요, 여러분들. 구슬님이다. 구슬님한테도 인사하러 가야겠네. 구슬 하트를 쓰는 게 구슬이 솔로래. 그렇게 해서 구슬이래.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완전 깊은 뜻이 있었던 거야. 구슬님 빼빼로 받으세요. 그거 아니라고요? 아! 와, 승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나 진짜 빼빼로. 감사합니다. 서울 오셨다고 들었는데, 빼빼로 근데,
예. 저 말고 유은이한테 다 몰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저 말고 유은이한테 다 몰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수님 유은이랑 친하신가요?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빼빼로 잠깐만 유은이랑 친하신가요? 그럼요 그럼요 저 유은이랑 이번에 댄서 프로젝트 같이 해서 제가 거기서 제일 언니거든요 알아 댄서 프로젝트 하는 건 아는데 근데 너무 동생인데 너무 싹싹해 일단 언니들한테 딱 예쁨 받을 스타일이야 아 그래? 저는 존버합니다 유은키 아 지금 약간 달달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유은이가 근데 승현님 칭찬 막 하시더라고 우리 그때 그 뭐야 뒤풀이 갔을 때 중간평가 끝나고 뒤풀이 갔을 때 유은키 존버 가지하 진짜 성격 너무 착하시고 좋다고 그리고 그때 되게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칭찬 많이 하시던데 박병원님 어서오세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 그냥 하는 말 아니라 칭찬 많이 하셨어 진일 무시하지 마 아이고 인류 김계 선물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스고이 형님 감사합니다 근데 나 왜 자꾸 멜론이 뭔가 이렇게 좀 렉거리는 것 같지? 뭐야 교수님 추천받으러 왔습니다 차영 여러분 추천받으러 왔습니다 차영 저는 유은킴을 존버합니다 아이고 생각해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옷걸매 분들 맞으시죠? 와 너무 감사합니다 존버하겠습니다 혹시 있잖아요 저한테 이제 뭐 약간 뭐 유은이한테 어필하거나 이러실 때 뭐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살짝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중간 다리 맨키로 언제든지 사용하세요 예? 화이팅! 와 여러분 팬카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은킴 존버해야죠 저는 누나 혹시 구슬킴은 안 되나? 이 새끼 아 근데 그때 내가 방송하는 거 내가 못 봐가지고 나도 한번 다시 보길 봐야겠다 저도 약간 솔직히 말하면 저 우결충이거든요 나는 우결충이야 드라마충 우결충이어가지고 나 약간 우결 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나도 다시 보길 봐야겠다 예 베스티님 되자고요 아이고 우리 또 구름방님도 정말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 추천 진짜 고맙습니다 팬가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모모님도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또 상승사님께서 아 어떻게 제가 밀어드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나중에 뭐 아니에요 고수님 흐뭇하게 보세요 저 솔큐로 뭐, 알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화이팅! 충신님 아직 안 묻혔는데요? 저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일년 김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충신님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 상담자인데! 오!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좋죠! 화이팅! 오! 근데 이렇게 여자들이 또 이런 남자다운 방역 있는 모습을 좋아한단 말이야! 아! 그래요? 거기서 오빠 있잖아요 그 방역 있게 하시려면은 그 빠삐킨만 실제로 직관으로 안 보여주시면 아주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근데 빠삐 표정에서 만났을 때. 예? 빠삐킴 내가 세계 1등 아니야 형들아. 빠삐꼬 구슬님 진일 다시 와. 아스고이 형님 헤이 미나하트님 이제 별풍 없음 치지 못감. 아이고 형님 엔딩 극성 대결절 올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나띠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근데 미나님 저 항상 궁금한 거 있는데 미나님 여성분이세요? 여성분들 내 방송에 계속 보기 힘드신데 자주 봐주시더라고. 물론 캐순이시지만 아니 성별이 궁금해서. 미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재밌게 봐주셔서. 뭐라고? 학수 우리 집 13시간 치웠다고? 내 욕 존나 한다고요? 그럼 안 들어갈게요. 아 근데 우리 집 개 더럽긴 해 형들아. 아니 이건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사하면 존나 힘들잖아. 근데 우리 집 존나 내가 더럽게 하고 오긴 했거든. 나중에 치우려고. 이건 욕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해. 강제를 보라고요? 강제가 서맹궁 13시간 청소 끝 서맹궁 공개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구조 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요 화면 요쪽에다가 아이고 우리 전주인 만나 아이고 우리 전주인 만나 친구야 친구야 이거 너 선물 잘 봤다 친구야 이거 조립 다 했어. 너 널 위한 기프트야. 아 무슨 소리야. 너가 내일 와서 맞아 같이 치워야지. 나랑 똑같은 거야 커플이야. 아니 이거 선물 고맙다. 아니, 너무 이뻐 이게. 나는 좀 널 위한 기프트. 아이고 고맙다 친구야. 친구야 고마운데 내일 조금 일찍 와. 왜냐면 너 해야 될 일이 있어. 아, 나 차가 없기 때문에 차 끌고 와서 이거 버려줘. 이거 버려야 되고 그리고 맥키마 이것도 버려야 되고 잠깐만요 문이 막혔는데 잠깐만 자 그리고 친구야 이것까지 버려야 돼 우리. 아 너 버린 조백이가 아직도 있었다고? 친구야 빨리 보고 싶다. 친구야 보고 싶다. 이제 여기만 치우면 돼. 거의 청소는 싹 다 했고요. 방 청소, 바닥 청소 싹 다 했고 이거 쓰레기만 버리면 되니까. 그래. 집 좋지 근데. 친구만 고맙다. 선물. 그리고 여기 진짜 주방 치우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형들. 주방 공개할게요. 집 진짜 좋아, 미키마. 인정. 자. 여기까지 진짜 싹싹 진짜 깨끗하게 다 치웠어요. 깨끗하게 다 치우고 아이고 우리 뜰 치워서고 여기 설거지 싹 다 하고 바닥 싹 다 싹 다 치우고 이런 거 이거 제 거거든요. 밥솥 전자레인지 이것도 딱 이렇게 갖다 나오고 이것도 맥키미가 선물 준 거. 와 친구야 고맙다는 저쪽 갈 때 와 친구야 이 선물까지 와 이거 진짜 잘 먹을게 맥키마 내일 내일 하나 까자. 적적 갈 때. 아 고맙다 친구야. 자 그리고 쓰레기가 더 있네. 쓰레기 개많네. 미키마 차로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자 그리고 이제 청소업체 자 여기 컴퓨터 봐. 와 여기도 진짜 바닥이랑 그러니까 바닥이랑 벽이랑 다 깨끗하게 하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컴퓨터 세팅은 해놨는데 청소업체 불러줄게. 아 아니야 괜찮아 친구야 이거 대충 세팅 다 됐거든요. 대충 세팅 다 됐고 부를 거면 좀 빨리 불러주지 친구야. 나 지금 등에 파스 4개 붙여있어.
아, 봉춘이 어서 오고. 나 봉춘아, 고생했다. 큐피 한 장 더 줄게. 이번 달 다섯 장 넣어줄게. 아니, 진짜, 진짜 좋지 않아요? 집 딱 들어오면은, 현관이야, 현관. 현관 딱 여기 문 열고 들어오면은 딱 이래요, 진짜. 집 진짜 좋아. 안방? 이거. 안방도 치워놔. 아니, 안방, 아, 안방 안 보여줬구나. 자, 이 안방. 오, 안방. 휴지보다 더 좋아요. 구나. 안방도 깨끗하게 정리 다 했거든요. 다 정리하고, 옷장. 친구 안 봐서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자, 옷장 깨끗하게 정리했고요. 와, 존나 이쁘게 해놨네. 아이, 친구야, 집이 좋아서 그렇지. 자, 정리 다 했어, 친구야. 오. 네. 깔끔하게 정리했고, 옷도 불필요한 거 싹 다 버렸어요. 옷도 불필요한 거 싹 다 버렸고, 아, 그리고, 잠깐만, 아, 여기를 안 보여줬구나. 아이고, 우리 둘째가 또 200개 선물! 나이트! 아, 진짜 고맙다. 200개 고맙다. 예, 사랑해. 아, 진짜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이쪽 방, 이거는 이제, 여기가 원래 맥키마 고양이 방이었지? 여기가. 여기가 아마 고양이 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고맙다, 뜰채야. 여기는 이제 컴퓨터 한 대가 3대가 있어가지고 한 컴퓨터 한 대를 여기다 더 세팅할 거예요. 네, 더 세팅을 해서 여기 이제 혹시 게스트 오면은 같이 게임을 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컴퓨터 한 대 여기다 세팅할 계획이고 의자는 안타깝지만 이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게스트 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거 쓰던가요. 근데 하트야, 이거 맥키리가 놔두고 간 건데 자, 의자 두 개 있으니까 게스트한테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쓰게끔 이렇게 할 거고. 나 2개월 만에 친구야, 근데 이거 몇 년 썼냐 이거? 아니 친구야 이거 잠깐만. 아니 이거 씨랑 몇 년 썼냐 친구야. 아, 잠깐만요.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맥힘이 냄새 그대로 배어있을 것 같은데. 와, 진짜 이거는 게스트 의자 사용하기 그만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공간에 있는데 여기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다가 뭐 라꾸라꾸 하나 놔가지고 길잖아 이렇게. 라꾸라꾸 하나 놔서 게스트 자게 해줄까? 그리고 여기는 뭐 그냥 이렇게 짐 정리해놨고요. 그냥 간단하게. 아, 이 이불도 이제 깔아야겠다. 추우니까. 와, 근데 형들 진짜, 아니 어제 오늘 낮에 방송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진짜 많이 하지 않았나요? 아니 진짜로 저희가 한 죽을 뻔했어요. 특히 봉춘이랑 저희 반도 열혈 끝날까 형이랑 진짜 둘이서. 와,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와. 아, 무슨 소리야 친구야. 장난친 거지. 내가 고맙지, 야. 이런 좋은 집도 나한테 또, 인수인계 해줘가지고 고맙지, 나는. 아, 친구야. 박수가 진짜. 고맙지. 매일 부산 와서 같이 밥이나 먹자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차피 나는 집까지 갔다 잘 몰라가지고 또 물어보면서 같이 밥이나 먹자고. 아니, 그래서, 그 뭐냐. 내일 결혼식 가잖아. 결혼식 갔다가 부산 올 수 있지, 맥키마? 갈 수 있지. 내일 보자기. 귀신 산다고요? 저는 귀신 안 믿어요. 아니 이거 모자 형들 알죠 형들? 이거 오케이, 내일 보자구 친구야. 아, 친구야 빨리 보고 싶다. 아니 형들 이거 브랜드 알죠 형들? 예? 뭔지 알죠 이거? 이거 알잖아 이 브랜드. 비싼 거예요 이거. 아, 이거 양말 형님. 사지 마라 그런 거. 아이고, 또 우리 양마님께서. 뭐야, 와, 337기로 팽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오골미가 고맙습니다. 337기 팽아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퀵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양마님. 아니 이게 파일병 뭐야, 학수 시그니처가 없어? 아이, 또 학기판이야 얘들아. 어딨지? 왜? 뱁인데 왜 퀵비 안 줘지? 모바일 안 줘지나?
얀마님 채팅 한 번만 쳐주세요. 특별한 드릴게요. 아, 이제 따랐구나. 문 닫고 방송해라. 여기에 장점이죠. 이 서민궁, 오매궁의 장점이 뭐냐? 사람이 없어요. 아, 진짜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 진짜로. 여기선, 거기...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제가 여기 뭐 아파서 쓰러져도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야, 근데 문 좀 닫을게요. 추워가지고. 아예 맞다. 맥히마. 맥히마. 아니, 내가 늪진 건데 있잖아. 왜 이렇게 춥냐?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춥냐, 집이? 아니, 제가 여기 다른 거 다 너무 좋은데요. 집이 너무 추워요. 아니, 저 보일러를 웬만하면 안 키는데, 진짜 추워요, 여기. 지금 날씨가, 바깥에 나가면 막 그렇게 추운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 와, 여기가 약간, 그런 건가? 주변이 그냥 다 2, 3층짜리 그런 상가 건물이고, 약간 높은 건물이 없어서 바람 같은 걸 못 막아서 그런가? 어, 춥긴 추워, 여기가. 아, 추워. 이게 추운 거 빼고 진짜 최고야, 여기. 네, 여기 모자는, 어, 그치, 아내가 선물한 거고, 이거 저 쓰고 자려고, 오늘. 작성이 난다. 아니, 형들, 맞다. 오늘 안양이 그거 봤어? 안양이 오늘 내 선물 받았잖아. 그거, 찐이겠지? 내가 사준 거? LPG 조심조심 키라고 가스비 작살난다. 친구야 괜찮아. 난 보일러 안 틀 거야. 어, 나 그 보일러 안 틀 거고 전기장판 깔아서 그거 쓸 거예요. 찐 맞지? 아니 왜냐면은 제가 그거를 그 사이트에서 샀는데. 아 여러분 어떻게 그래도 인수인계 잘 됐네. 저 총 아 근데 저거 청소 업체 불러서 싹 치워달라고 내가 그래도 해 집 전 집주인이 깔끔하게 비워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청소업체 불러서 짝 한번 다 나머지 쓰레기들 다 빼달라고 해야겠다 형들아. 그리고 이제 와서가 아니야. 나는 학수가 이렇게 빨리 올라갈지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못 다 못 치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었어 그건. 나도 빨리빨리 가느라고. 아 근데 그거 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야 형들아. 지금은 내 집이야 어쨌든. 근데 일단 예의상 좀 저만 좀 해줘야겠다. 예의상. 저거 하고, 지금 저기 하고, 가스비랑 보일러비가, 그, 뭐지? 밀린 거 있거든요? 그것만 내일 내가 다 내고 오면 인수인계 깔끔하겠다. 그죠? 근데 1월까지 월세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학수 집 빠지면 바로 재계약 해야죠. 저도 부모님한테 빌려서 3천만 원 그 보증금 부모님한테 빌렸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수 집이 빠지면 바로 그 보증금으로 우리 집이랑 계약해서 내가 원래 내 거 받고 그렇게 해야지. 팩트 오메킴은 생각보다 더 더럽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 집도 지금은 깨끗해요 여러분들. 원래 이사 가면 처음엔 깨끗해. 나도 초창기 때 처음에 감전동 저 집 들어갈 때 저랬어. 저거 어떻게 언제 봐야 되는지 알아? 근데 한 6개월 지나고 봐야 돼. 이사가면 원래 집 존나 깨끗해. 우리 집도 지금 깨끗해 지금은. 근데 6개월 있다가 봐야 돼 형들아. 아 진짜로 6개월 있다가 봐봐야 여러분들 압니다. 아니 여러분들 저거 분리수거 다 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내놓기만 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가는 날이 분리수거 배출일이 아니어서 못 내놓은 거지 여러분들. 별거 가지고 또 여러분들 별거 가지고 또 왜 그러십니까? 촉촉이랑 저랑도 열심히 그래도 끝까지 치우다 간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고요. 내일 그러면 학수랑 같이 방송할게요 여러분들. 학수랑 방송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 또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들 기훈이 결혼식에 저 잠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고 싶은 분들은 기훈이 결혼식에서 봬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